취업 브이로그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2시 20분 오전입니다. 새벽이에요. 여기에서 AI 역량 검사는 마쳤어요. 그리고 대절공채 사전 과제가 있어서 1월 3일 24시, 그러니까 이제 한 22시간은 남았어요. 21시간 제출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전과제 링크 및 첨부 파일을 본인 외에 유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컵라면, 미니 컵라면 하나 끓였고 솔로지역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지금 너무 뜨거워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신라면. 그래, 너도 어찌됐건 내 생각이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뭐 민우 씨의 생각도 조금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해줄게. 오늘 나랑 재밌게 놀자. 뭐 오늘 잠 잘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그래? 4시 20분 곧 있으면 해가 뜨겠어요. 렌더링 하고 있어서 다 돌리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숙을 할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나 뽑을 것 같은 사람을 뽑을까 막 이럴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냥 나는 상대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생각. 내일 만약에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누구랑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8시를 목표로 잡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컴퓨터를 계속 오래 했더니 엔스케이프가 튕겨서 지금 계속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고 있어요. 이게 엔스케이프가 안 될 때는 끄는 게 최고예요. 컴퓨터를 조금 쿨링을 시켜줘야 얘가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시켰어요. 맛있어. 지금은 제가 이거 지금 아우곰 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채 면접을 보는데 면접 스터디를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카방 오픈 채팅방을 들어갔는데 329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 직무가 저 포함 3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인테리어 네, 저 포함 3명 같이 면스 하실 분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 분이 좋다 하셔서 그 한 분이랑 오늘 월요일인데 수요일 날 강남에서 만나서 하기로 했어요. 그분은 관악구 쪽 사신다 해서 그래서 만나기로 했고 지금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1월 10일이거든요. 1월 10일인데 이제 다음 주 1월 17일 날 면접이 잡혔어요. 그 면접은 PT 사전 과제 PT랑 같이 실무진 면접 보는데
그 면접 보고 이머지 면접을 또 봐야 되거든요. 일단 실무진 면접을 보기 위해서 면접 스터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제가 3일 내내 진짜 거의 48시간 동안 작업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이게 28일 날에 문자가 왔어요. 저 오후에 과제가 생겼 이렇게 하라고. 근데 28일 날이 오고, 그다음 29, 30, 31, 2, 3, 6일 차에 제출이었거든요. 맞나? 연락이 왔고, 과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링크가 왔고, 그러면 29일은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수. 딱 5일 만에 작업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또 1월 1일 깨 있잖아요. 누가 31일 날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과제를 해. 그래서 거의 저는 4일? 4일, 3일, 4일 만에 작업을 했는데, 이거 양이 진짜 그 저가 대학생이라면 절대 못해요. 제가 드디어 학부 교수님 한 분한테 더제 석사 논문 드릴 분이 한분더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을 8월에 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귀찮아서 그리고 교수님 언제 수업이 있는지 몰라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한양여대 심화과정 면접 날이래요. 그거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연락드렸더니 오늘이 2시부터 면접인데 1시까지 까사로 와도 된다 해서 만나서 논문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출신 학교로 학부로 떠납니다. 지금 여대 가는 길인데 한양대 노천에 언제 보드블로 깔렸대? 대박사. 거기도 공사하네? 부작용이 있을 뭐, 다 공사해. 지하 1층. 아래로 내려왔는데,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해요. 방학이라서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그 엘리베이터 타면 지하로 포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여기로 쪽 뒤로 가면 바로 디자인관이어서 일로 왔습니다. 뭐 아는 비슷한 거 같네요. 몇년 만에 왔는데. 여기 뭐 잠겨 있나? 문이 잠겨 있어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디자인관에 다 왔어요. 교수님께 SOS. 내일 이제 이틀 뒤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서 그냥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강남역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운전 보도 보도.
빵빵이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나가 봅시다. 버티컬 마우스를 드디어 구매를 했어. 이게 왼손잡이는 한국에 안 팔아서 무조건 직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보다 한 2, 3만 원 더 싸게 받더라고요. 짠, 요거 샀어요. 그 제일 유명한 거 리프트 요거 샀습니다. 왼손,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왼손잡이. 한번 오늘부터 적응을 해봐야겠어요. 어휴, 오! 센스있게 건전지 내장되어 있고, 이거 USB도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만큼 꺾기, 손목 꺾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다 아프더라고요. 어디지? 이게 필요 없어. 깔고 해도 돼. 낮은 거를 구매해서 여기 아프니까 약간 하면 좋을 듯. 얘는 뭐지? 감도 조절인가? 정밀 모드. 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제가 이제 17일 내일 면접이 있어서 PT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면접이랑. 이번에 요거 타이머 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고 면접에 갈 거예요. 머리를 묶는 거는 항상 어려워. 밖에 눈이 오는 것 같은데 눈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가도록 할게요. 마곡이어서 멀어가지고 넉넉히 지금 1시간 50분 전에 출발합니다. 지금은 면접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 지금 피로가 갑자기 몰려듭니다. 지금 화장을 지우기 전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옆에 면접 갔다 온 옷들이 막 쌓여있고. 그나저나 오늘 속눈썹은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말해드리자면 1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출발해서 염창공원역이었나? 그 망원화로 하나 전에 가양역 하나 다음에 지하철을 내립니다. 그 사이 그 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한 10분 걸으면 아오홈 본사가 나와요. 마곡 본사가. 그래서 가서 지하 1층으로 갔어요. 지하 1층으로 가니까 이제 거기 OT 하는 데서 명찰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원 확인하고 여기는 신원 확인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이름이 자기가 맞는지만 보고 뭐 얼굴 확인이나 뭐 신분증 확인 같은 건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몇번 자리에 누구 몇 번이라고 나와 있고 저는 6번이었습니다. 이제 가나다 순이었는데 제가 한시니까 6번 제일 마지막. 저그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그저그초 초중고 내내 많이 했거든요. 한경화 번호끝. 근데 이게 옥하방 후기를 보면 면접을 가서 되게 오래 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 1시간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6명이잖아요. 근데 6명이 같은 시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면접이 2대2였단 말이죠. 면접관 둘 하고 면접자 둘 해가지고 2대2인데 6명이면 세 팀이잖아요. 그 앞에 두 팀인데 면접을 그룹당 20분을 본대요. 근데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30분이라 치면 어차피 1시간은 확정인 거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1시간 이상은 기다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말이죠. 3시가, 그래서 2시가 딱 되면 OT를 해줘요.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가서 인사를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인사를 끝내고 시작하고. 여기는 신기하게 들어가서 차렷. 안녕하세요. 그러고 시작하고, 나 나갈 때도 차렷. 감사합니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뭐 면접진의 순서랑 시간을 알려줍니다. 나 PT는 5분이었고, 이거는 사전에 또 5분이라고 나왔고요. 5분이었고, 면접도 10분으로 진행이 됐어요. 실무 면접을. 근데 그때 2대2니까 둘이서 5분 5분 쓰면 10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면접으로 보는 거였어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이 20분 면접을 보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렸지 뭡니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발 속으로 빌었어요. 6시 전에만 끝내달라고. 그 9호선 지옥철을 타기에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6시 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5시에 면접해서 5시 반쯤에 나와서 40분쯤에 지하철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면접은 그냥 아움을 어느 정도 아는지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고 약간 순발력을 보려고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두분 들어오셨는데 두분다 남자분이셨고 아주 이렇게 완전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약간은 경직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봤는데 2월 초쯤에 임원 면접이 예정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실무 면접 이거 붙으면 임원 면접을 2월 초에 보고 2월 중순에 최종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오홈도 채용 기간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임원 면접은 뭔가 반으로 2배수로 잘라서 3명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디자인은 많이 뽑지를 않아서 애초에 뭐한 명? 많으면 두명 뽑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씻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려야겠어요. 안녕.